아그들아, 봄에 깨순 거 같고 몸껑들여 키웠은 게 하나도 돈 안 사고 너희들 줄라 한다. 특그랑 하나도 없이 다 주워서 깨끗이 해서 주제. 이제 내년에는 사퇴할라. 이제 안 오고. 근데 또 보면 해진단께 여기 땅이 있은께. 고구마도 500평 나눴고 콩도 500평 숨어놓고 논도 요놈이 450평 저놈이 236평이고 곡성 나는 땅이 갖고자 와서 저금해 갖고 장만한 땅들이라 몸이 따라주기만 하면 벌고자 온디 어질란가 모르겠다. 아이고, 어머니 다리야. 어머니 다리 아픈 거. 다리 수실에 나서. 다리가 아파도 할 일은 해야지. 너희들 미길 양석 장만화 될게. 꽃도 내가 쓴 것은께 가까워야지. 내가 대고가 국가댁이요. 재미로 키운 것이 이거 국가 장사가 되어버렸어. 그래갖고. 쌀 풀고 연탄 사고 전부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해나갔지. 그때가 국화 잘 키운다고 소문 나갖고 88 올림픽언디도 내고 그랬니라. 그게 뭐이든지 다 허기 나름이야. 친자리 모른 자리 가려서 다 눕히고 배고프다고 하면 밥 주고 학교 간다고 하면 더 차비 줘야 또 학교 다니고 꽃도 똑같고 사람 키운 것도 똑같아. 정성을 아니면 절대 안 커. 꽃 볼 수가 없어. 아그들아, 꽃보다도 이쁜 내 자석들 후부국에 해주도 못했는데 모두 곱게 커서 나를 꽃과 같이 사랑해 준 게 고맙다. 촌에 와서 농사 짓어본 게 가시래는 들녘을 쳐다만 봐도 오재야. 그게 들에 가는 길도 더 흥이 나. 걔한테 시커먼 안경 둘러쓰고 일하고 댕긴다고 속모른 사람들이 승복가 싶다. 농내장이 있어서 그거 방지에 쓰고 있어. 농내장이사 능리라고 생긴 거 이제만은 젊어서도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가. 네가 아버지를 만나갖고 팔자가 험해져 버렸지. 어리더니 이쁘지 않으니 그러고 생했을게다. 나 아니면 못 산다고 하다 그 사연을 깊은 게 내가 성낭한 것이 고상을 무진장에 해버렸어게. 아, 흙으로 만들고 방이 안 나고 그러고 살고 부엌에다가 요만하게 근육 들여갖고 등잔풀 써놓으면 부엌에 비치고 방에 비치고. 그 와중에 네가 할매가 장남을 신주단지 모시댔게 한게 네가 아버지는 돈 벌 연구도 않고 뭐 이럴라고 생각도 안틀란마다. 그러고 키웠어. 아, 내 옹굴내미 현처럼 일을 안 시켜. 그 40살에 나갔고 이러고요. 부인이 이러고 뭔 일을 하면 걸음 아프대라도 밭에다 내줘야 하니 안 해. 날마다 술이나 먹고 화토나 치고 그러고 살았어. 내가 노력하고 일은 서론 목이 타서 먹는 술은 약이 되고 좋은디. 날마다 노는 서론 술 마시고 그런 것은 자석한테 3대가 비름 거 3대가. 에이그, 남편이 그러고 시원찮은 게 할 수 없이 나라도 너희들 옳게 건사해야겠다 싶어서
볼 걷어붙이고 장사길로 나섰지. 양발, 네이, 뭐 그런 것 갖고 시골 저 오리아로 가갖고 팔아갖고 처음에는 팔았는데 쌀을 받아본 게로 그 거시기 속으로 말로 한나더라고. 그러니까 학달이 와서 폰께로 도로 번전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내중에는 쌀을 안 받았고 예상 놓고 가서 이제 쌀 팔아갖고 돈 주라고 그렇게 하고 나 안 해본 것이 없어. 인생이란 것은 사는데 고상이 무지하게 많이 했어. 물파기 달아지더라. 대간에는 죽고 살고 너희들 뒷바라지 한다고 했다마는 어찌할 때는 힘이 붙여서 부족한 점도 많았을 거이다. 없어서 민혈이한테도 잘못하고 딸한테도 도고기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죽을 때 된 게 내가 숨 쉬고 살게 된 뒤 이제 죽을 날짜가 되었어. 여기까지 정신없이 왔는데 금방 갈 때 된갑다 싶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 아그들아, 너희들이 이것저것 사다 날인 게 덕분에 먹을 것 걱정은 안 하고서 한다. 전에는 요런 계란도 귀했는데 반찬 사다 넣어놓고 계란도 없으면 딸이 다 사다 넣어놓고 큰딸이 다 챙긴 게 잘 먹고 사요. 옛날 같은 이제 돈도 흔하고 먹을 것도 흔해 빠진 세상인데 요것도 내 복은 아닌가. 무엇을 묵자게도 입이 바닥에. 젊어서는 된장에 꼬치만 있어도 보리밥도 맛있어. 이제 너는 별것을 해도 안 맞나. 옛날에 너희들 오남매 밥상 앞에 앉혀놓고 보리까리 죽도 없어서 못 먹일 때를 생각하면 참말로 지방은 호강에 겨웠지. 전에는 국민학교 다닐 때가 제일 못 먹였는가 봐요. 된장 싸주고 된장 밑에 장아찌 짜지 짠 거 그거 무쳐서 싸주고 보리밥 싸주고 그러니까 우리 애기는 가서 도시락을 열어갖고 열어갖고 뚜벅을 데리고 묻다 하더라고. 그러다가 내가 쌀장시 엄서부터 너희들 배는 안 굴린 게 떳떳하더라. 애미는 내 새끼들 밥 못 먹일 때가 진로 서럽고 부끄럽니라. 내 애기들만 차려주고 밥이 보리밥도 모지르면 나는 애기들 다 담아주고 물은밥 조금 흩어서 먹고 물만 한 그릇 둘러 쓰지 물배 채우지. 많이 굶었지. 지대로 먹었어. 젊어 고상은 꼬다가도 온다고. 고르게 고상에서 키워갖고 내가 덕 봤다. 너희들 덕분에 죽다 살아났냔. 우리 자식들이 내 아파서 살리려고 그냥 전부 그냥 엄마 내가 모든 게 그것이 간병 쓰고 다 그렇게 해서 애기들이 나를 살려놨어. 그때 쓸개가 터져갖고 죽게 생겼은 게 나 살리려고 그랬던가. 내 앞에 가본 둘째가 우찔라고 꿈에 찾아왔더란 마다. 내가 저 수시를 한수는 그랬어. 내가 네 여태로 갈란다. 담배고 수렁고 묻지 마라. 응? 내가 네 여태 가서 내가 또 성가심 어찌겠냐. 네 어머니 올 때가 안 지금 못 되었으니 까 오지 마시오. 그러고 가라그더라고. 딱 안아준 수는 가라그더라고. 그래서 와서 살았는가 비요. 우리 아들이 정원수를 했는데
소나무를 갖다 엄마 마당에다 숨어놓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저 소나무만 보면 걸려 죽겠어. 나 보고 자면 보시오 그러는가 어쩌는가 소나무를 그러고 숨어놓더라고. 내가 뭐냐 가야 한디 지가 뭐냐 가갖고 어메가 운들 알겠냐 나무가 큰들 알겠냐 다 소양없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파래갖고 좋은디 우리 아들은 가갖고 오도 가다 하느니 얼마나 보고 잡겠어 사람 안장 한도 끝없이 눈물이 나와. 자석은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허무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 고상고상해서 키워놓게 나를 마다하고 가버려서 나쁜 아들이지. 살아있는 것이 자석이지. 그렇게 이제야지 하면서도 아픈 손가락이라 더 마음에 걸린다. 아이, 고치가 여간 잘 되시야. 쌀장 쉴 때 같으면 갖다 폴면 쓰겄다. 우리 양곡상이 만물상이었냔. 연탄 장사도 오고, 쌀 장사도 오고, 콩나물 장사도 오고, 맹태도 펄고, 갈치도 펄고, 조구도 펄고, 사과도 펄고, 다 없는 것 없이 가게에 있는 것은 크레용, 크레파스 가장 다 풀고 애기들이 울고 가면은 어째서 우냐 하면 오늘 미술 시간인데 그시기 크레용도 없고 도화지도 없다 그러면 내가 다 줘갖고 지금 어미 아버지가 쌀 갖다 묵은 게 그 장비에다 적어놔. 굶어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 속 안다고 내가 없이 살아봐서 쌀장시 할 때는 생전 행편 애른 사람들 못 본 채는 안 했지. 놈 애기 육세내비 못 내서 울고 간 놈 오락이갖고 돈 줘불면은 그렇게 내가 속이 편하고 좋더라고. 울고 간 놈을 내 더불면은 내가 가슴 아파. 나도 새끼 키운 사람이라 내가 나쁘금 해갖고 내일 때가 넘어서 가 찾아간께로 편속한 청소를 시켰더라고. 감께 우리 아들이 없어. 아 그래서 어째 우리 아들 없어온께로 나쁘금을 안 내서 편속한 청소 시킨다고 했더라고. 그런 서름을 적어봐서 베푸고 살라고 마음을 먹었지. 그게 돈은 못 못했다마는 좋은 덕이 쌓여서 너희들한테 복이 될 거이다. 카나다에서 온 막둥이 아들, 여기서 카나다에서 온 막둥이 딸, 여기서는 큰아들. 우리 막둥이 딸은 전대 영무과 들었는데 그때 당시 돈이 없어서 내가 학교를 못 보냈는데 그렇고 가슴이 아프고 일주일간을 밥을 안 먹고 나오더니 마당에서 턱 시려지더니 똥물가장 다 터이더라고. 우리 막둥이 딸이 엄마 나는 놈은 돈 들여서도 학교를 못 가서 나는 들었어도 못 가네 그러더라고.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 그래갖고 그 머나먼 카나다가장 시집 보낼란게 짠해 죽겠더니 잘 산게 인자는 내가 웃는다. 아, 그게 비행기를 타고 가도 내 딸 보고 자서 그런가 어쩐가 지친 줄을 모르고 갔어. 12시간을 타도 지치도 않더라고. 아, 어서 가서 우리 딸 봐야지 하고. 자석이 무엇인고. 이 세상에서 거시기 안 질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석같이 안 질래. 밥은 믿기 싫을 때도 있고 묵고 자올 때도 있고 근데 자석은 항상 보도 즐겁고
왔다 내 아들 내 딸 그러고 마음이 항상 자석한테만 가서 있어 마음이. 봐도 봐도 보고자 온 내 자석들 못난 어매를 원망 한번 안 오고 장은 어매라고 해준 게 고맙고도 미안하다. 우리 막둥이 딸은 엄마 써야 할게. 엄마 내 남편이 착실해 갖고 저 아들한테 딸한테 갈치도 힘이 든디 어머니는 어쩌고 애기들을 다 학교를 보냈어.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가 아니고 엄마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 생각해 본게 고등학교에 나온 것만 해도 어머니 실력으로는 감사하다고. 그 철부지들이 그러고 속이 차갖고 그새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것을 보면 나도 갈 때가 되었구나 그래진다. 가는 길은 막지를 못해. 갈 때 되면 가야 하고 올 때 되면 와야 하고 사는 것이 다 그러고. 그래도 너희들같이 이쁜 자석들 어메로 살아나서 한세상 원은 없다. 사랑은 자식들아 특그랑 모아 태산이 이루리라 빗방울 모아 강이 되리라 작은 돈이 큰 돈이 된게 그러고 오고 살아라. 나는 걱정하지 마라. 다 살게 되었시야 걱정 마라. 이제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것이 원이다. 착실히 하고 잘 살아라. 어쨌든지 베풀고 흘러간 물도 떠줘야 공이 되고 자르고 잘 살아라. 놈한테 베풀고 항상 건강하고 사랑한다. 건강하게 살아라.